준인의 학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염소 관련 뉴스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검색할 때 이제 중국어 산양, 매산자의 양양자를 검색을 하는데 산양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중국에서 염소라고 구분을 짓는 건데 주간 보고서로 중국에서 염소 가격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한자인데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요새 한자하고 서예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 공부 겸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하는 김에 뜻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제가 필요한 부분, 알고자 하는 부분만 일단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타이틀을 보면은 어제 날짜까지 2022년 11월 29일자까지 신화재경지수인데 이거 뭐 정확하게 뭐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산양가격지수 좀 이따 갈게. 한 10분 있다가 이상하게 파나. 예. 뭐, 소리라든가 소음이나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하는 뭐 거니까 뭐 이해해 주실 거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주간 보고 개념인데 23일부터 29일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매주 보고가 나오는데 보니까 나오는데 뭐 이거 어디 쪽에 뭐 이거 전자 어디서 가져왔다 뭐 이런 내용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산양을 이제 털을 캐시미어라 그러나 캐시미어를 하는 가격이 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별로 제가 관심이 없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별 그런 거에 아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백자 양 동체 가격 지수 추세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 지수가 이제 바뀌고 있는가. 그걸 해놨는데, 이제 나름 뭐 언제 날짜까지, 그 다음에 가격 지수 점수도 있고, 전주 대비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64위 위안, 공근인가 이 발음이 그렇는데, 이 자체 요 말은 킬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돈 위안, 유안, 영어로 유안으로 되어 있는데 위안이 184.66 한국 돈입니다. 184.66원이 이제 오늘 현재 시점 기준인데 그걸 가지고 동체 가격이라 하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지육 한 마리, 내장 드러내고 난 다음에 지우고 한 마리인데, 그거를 이제 킬로그램으로 했을 경우에 얼마냐 하니까, 64 위안에다가 이거 184.66원을 곱해주니까, 정확하게 11,818원 한국돈이 됩니다. 우리는 뭐 지금 한국돈 한 4만원 하는데, 중국은 12,000원 정도, 지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보니까 또 파는 것 중에 분리를 해가지고 가격이 좀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분할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전태, 양후태, 양리척인가? 그 다음에 양넉배, 그 다음에 양육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찾아봤습니다. 이거 발음은 제가 중국 발음은 제가 못하고 한국어로 읽는 한자를 보니까 양전태는 뭐 보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환율 계산하는 거는 구글에다 그냥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 양등심을 양리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74위안 가장 비쌉니다. 양등심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665원이고요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양뒷다리가 두 번째 비싼데 11,080원. 그 다음에 프렌치렉
상대적으로 프렌치력이 좀 싼 것 같습니다. 이게 9,418원. 저는 이유는 모르겠고요. 양 전태, 양 뒷다, 앞다리인데 9,048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 차별화를 했는데, 현재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 게 등심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뭐, 필요한 거는 뭐, 그 정도 선인 것 같고, 요건 이제 한국어로 바로 그냥 구글에서 그냥 그거 되니까 번역을 한 거고요.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양 사체 가격 지수라는데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좀 안 맞긴 한데, 현재 이 가격이 변화되고 있는 그래프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좀 해놓은 게 쭉 한자들 공부한다고 올려놓은 거고요. 뭐 필요하신 분은 그냥 동체라는 말은 카크스라 해갖고 지옥을 얘기합니다. 도축해가지고 바로 나온 지옥. 그게 발굴하지 않은 그 상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프렌치렉이라는 말에 대해 갖고 있으니까 그건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프렌치렉이고, 백자 양육이라 그러는데, 아까 백자 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특정 지역 이름입니다. 백자 양고기는 중양현의 유명한 전통 특산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뭐 나름 지역 명품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한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김에 한번 나온 거, 해석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덤볐는데, 조금 뭐 저도 저 자신이 만족스럽지는 않는데, 대충 중국의 가격이 지금 보니까 한 마리 통째로 살 때는 키로당 12,000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역 가격이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생체 가격은 요거 반 정도 되는 한 6,000원, 5,6,000원 정도 아마 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생체 가격은 킬로그램당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하니까 거의 한 서너 배 비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염소고기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어설프지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